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을 목회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바울아,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네가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바울 사도를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는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바울 사도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번 올라가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간곡한 요청도 뿌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일꾼들을 불러놓고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오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400 아마 40몇 년인가요? 그때 그린 그림인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칼을 들고 있고 말씀을 또 껴안고 있고 손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말안 들으면 너 죽어 뭐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까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도 당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서 한번 멋있게 살았습니다. 돈다 탕진하고 이제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지에서 그가 성경 말씀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 했는데 그게 바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처한 처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했던 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탕자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껏 즐기면서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으로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40년, 50년, 6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온 거지? 그동안에 내가 미친 듯이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그리고 헛된 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냉정한 나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우순분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나라에서 고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님의 사위가 돼달라는 것입니다. 예쁜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그는 장군이 되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너무 좋아서 남쪽에는 큰 땅을 그에게 맡겨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깨어보니까
꿈이더란 말입니다. 술 취해서 회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잠깐 동안 꿈을 꿨는데 그는 꿈 안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다시 보아라.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보니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이 길이 바른 진리의 길이라고 걸어왔는데 그 길이 헛된 길이더란 말입니다. 다시 볼 때 그는 지난날의 자기의 모든 잘못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새로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 사도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리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레고리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제 자다가 한번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밝아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다음 귀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그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달리 그냥 깨어서 세상 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이런 노정기로 삼고 그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라도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면은 그동안의 친구 얘기들, 옛날 얘기들, 그 다음에 나가서 자식 키우는 얘기들, 그 다음에 남편 얘기들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도 없고 아침에 큐티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에 정신없이 빠져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트에 장 보러 갔지요. 저녁 창고도 준비하고 또 얼마 동안 먹을 여러 가지 식량도 준비하고 시간이 조금 남는 듯 해서 위에 층 옷 파는 데도 한번 들러봐야지 구경 좀 한번 해야지 올라갔지요. 이렇게 보는데 저기 가서 마음에 쏙 드는 옷이 한번 있어요. 그렇자 지금 여름에 입을 옷이 없는데 어쩜 저렇게 예뻐.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도 안 돼 하고 욕하지 마. 정신 차리자 하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입어보는 거야 괜찮겠지. 들어가서 한번 입어봅니다. 너무 거울 앞에 나타난 모습이 전혀 딴 모습, 새로운 모습입니다. 야, 난 아직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그 직원이 어머머 너무 젊어 보여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꼭 걸그룹 같아요. 이 말에 그만 정신이 나갔습니다.
걸그룹 갔다 왔는데 내가 더 뭘 투자할 게 있습니까? 눈 딱 감고 마이너스 카드 쫙 싸가지고 나오는데 마치 날개가 돌린 듯이 가뿐가뿐한데 위에 발이 무겁습니다. 보니까 이 너덜너덜한 샌들이라니. 떼끼고 떨어지고 도저히 이 옷에 어울질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 양 미친 김에 제대로 미치자면서 옆에 가서 멋있는 구두 하나 또 카드로 쫙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밥상 차리려고 하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정말 깨어나야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어디 시장 보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잠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언제나 마치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오질 않습니다. 왜 건듭니까?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한편은 좋지만은 어디나 끊임없는 이런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어디나 직면해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을 무너뜨리면은 그 다음에 아래 부하들은 저절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마귀란 놈이 마치 우리 문 앞에 마음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 앞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마귀란 놈이 죄가 웅크리고 있다고 했어요. 죄가 너의 마음 앞에 웅크리고 있구나. 뭐 때문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은 이 죄란 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끌고 다니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만 이제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옆에는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죄란 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웅크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만 해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을 맡깁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다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솔개가 참 많았어요. 솔개가 저희 집 마당에서 병아리를 채가는 걸 제가 봤어요. 쏜사같이 내려와서 병아리를 탁 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솔개가 한번 썩 나타나면 이 마당에 그림자가 이렇게 싹 검은 그림자 지나 햇볕 쨍쨍쨍. 여러분 그래서 마당에 검은 그림자 싹 지나면 벌써 암탉이 알고 벌써 날카롭게 쿵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병아리들이 한순간에 쫙 암탉에 모여든 한 10여 마리가 되죠. 그러면 암탉이 탁 날개를 쳐들면은 그 밑으로 참나 병아리를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날개로 딱 덮고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그 털들 참나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솔개가 얼씨는 못해.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여주신다. 그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코 악을 대항할 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겨싸도 나는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에워싸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를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자라게 해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되게 해줄 줄로 믿고 바울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잘 자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말씀만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곧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뭐 다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콩나물을 쉬어서 어제 저녁에 콩나물로 밥을 먹고 아침에는 콩나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요. 맛있어요. 집에서 키웠대요. 시장에서 콩나물장 사가 파는 것은 농약을 많이 넣고 양분을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통통하고 부드럽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무공해로 키웠기 때문에 콩나물도 가느다랗고 질기기도 하지만 그게 진짜 맛있는 것.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조모님께서 아니라 콩나물을 키우셨거든요. 우리 먹을 것을 집에서 키우셨어요. 이런 이만한 시루에다가 바닥에다 멍석 하나 깔고 그 위에 볏짚 탄 재료 갖다 한 3분 1 점 붓고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아시죠? 예.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콩을 불려가지고 거기다가 콩 이만큼 붓고 그리고 함지박을 방 한쪽에다 놓고 함지박에 나무 두 개를 걸쳐놓고 거기다 시루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두꺼운 이불로 딱 덮어 씌워놓는 거예요. 햇빛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래서 물 퍼다가 위에서 이렇게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하루도 몇 번씩 그럽니다. 그럼 물 주면 물 주는 대로 재니까 물이 쌀로 쏙쏙 빠집니다. 다 빠져요.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빠진데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는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 듣고 처음 다 시험 쳐가지고 몇 점 이상 된 사람만 복 주신다면 여러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설교하고 다음 주일날 얘기해도 다 몰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목사 설교하는데도 다음 주일날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콩나물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사세요? 자라면서 이제는 은퇴하면 자식들 의지하고 살까요? 아니면은 뭘 의지하고 살까? 나는 아직도 젊음이 있어. 젊음 의지할 수 있어. 아직도 나에게는 실력이 있어. 녹슬지 않은 솜씨가 있어. 나는 아직도 건강해. 여러분 이것들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위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의지하라. 은혜 말씀 의지하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무섭지만 영적인 전투는 더 치열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전투는 더 치열해질 겁니다.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훔쳐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과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은 무엇인가 받을까, 무엇인가 얻을까 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나의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임금님이 되시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젠 주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때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란 안전뱅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손을 벌리면서 한 푼을 구걸합니다. 무엇인가 받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은 이제는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면은 주려고 합니다. 저희 손자들하고 함께 사는데 새놈이서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다오다오 다오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중에는 잠자리까지 잡아달라고 했어. 제 할머니가 잠자리 잡다가 뒤로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 뭐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은 철이 드니까 이제는 어머니 뭘 드릴까요? 아버지 뭘 드릴까요? 뭐 그래요. 벌써 이제는 철 들면 뭘 드릴까요? 뭘 베풀까요? 이걸 생각하면 아 이놈이 철이 들었구나.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철 안 든 인간들이 많아요. 맨 어디 가서 얻을 생각이 나고 받을 생각이나 하고 진짜 부모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여름철에 우리 봉사대 떠나는 청년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가졌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약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 은혜가 나를 통해가지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그 물질이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의 보혈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 보혈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도록 그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고 아무것도 내려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통로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려버리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한 것, 이건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렙다 땅의 한 과부,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은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그걸 먹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죽었습니다. 흉년 3년 동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자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질 때 그 비참함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그 남은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의 긴 가뭄 동안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밀가루를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미얀마 사싼 마을의 150세대의 그러한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철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열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혼미한 삶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을 삶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웃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